3차 함수에서 1, 3에서 둘다 0이 되니까 적어도 1, 3근이에요. 근을 두개 이상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접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근 3개 가지는 경우 있죠. 그럼 얘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되면 1의 등호가 있습니다. 1 이상에서 프라임 0이 되는 게한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랑 여기가 존재하는 거고, 얘가 1이 되고 얘가 3이 되어도 여기랑 여기랑 존재하니까 이 그림도 안 되는 거고 이 그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세 개로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오른쪽에서 근한개 가지려면 1, 3에서 0, 여기가 1 되고 얘가 3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맞잖아. 그럼 여기 근 모르니까 뭐랄까요? T 할까? T. fx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fx는 최고창은 모르죠. 최고창은 뭐 할까요? P 할까? M 합시다. M. x-2t, x-1, x-3. fx는 그냥 이렇게 결정. 얘가 부호도 모르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합시다. 상수 a에 대해서 fx랑 a-x랑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데, 요것만 한번 생각해볼게요. 얘는 미분 가능이 안 되는 게, 절대값이면 안 되는 게 어디서 안 되지? 꺾이면. t랑 1이랑 3이랑 요 꺾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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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잖아. 그럼 얘가 뭔가가 곱해져서 절대값에서 절대값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 그러면 얘가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지. 인수가 제곱이면 걔는 미분 가능하잖아. 그 표정은 뭘까요? 어떤 식이 있는데, 딴 거는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이 있다 그러면 1에서는 미분 가능하잖아. 절대값 씌워도, 절대값 씌워도. 맞죠? 그러면 얘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식으로 가봅시다. gx가 fx랑 f의 a-x랑 절대값인데, 얘는 어디에서 절대값이 첨점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t랑 1이랑 3에서 첨점이 생기죠. 그럼 여기는 이거는 fx에 대해서 뭘한게 이거 되나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지? 아는 게 y축밖에 없지. 2분의 2잖아. y는 fx를, x는 여기 a 썼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y는 x 대신에 2a-x고 y는 fx를 y는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2b-y는 fx가 되고 점대칭으로 y는 fx를 a, 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eb-y는 f의 ea-x가 되고, 대칭이니까 x는 a에서 대칭됐을 때 ea-x니까 여기 쳐다보면 fx에다가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느냐? x 2분의 2에서 대칭을 시키면, 어딘가에서 대칭을 시키면, 그럼 대칭을 시킨 거가 또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인수를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T랑 1이랑 3이랑 인수 가져야지 얘도, 얘가 서로 다른 거죠. T1, 3다 다르잖아. 그럼 얘도 전부 다 여기에서 곱해져가지고 얘가 제곱이 되어야지 절대값 해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 얘도 미분 가능,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야. 그러면 X는, 여기서 X는 2분의 A에서 대칭을 시켜서 얘가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그러면 대칭을 시켰을 때 근만 그려볼게요. 근. fx에서 근이 t랑 1이랑 3인데, 얘를 대칭을
선대칭이잖아. 어딘가에서 잘라가지고 요렇게 자리 바꾸는 거잖아. 선대칭. 맞죠? 선대칭 했을 때 F의 A-X가 얘랑 똑같아질라 그러면 얘가 넘어와서 3이 어딘가로 넘어와서 T가 되고 1이 되고 얘가 3이 되는 형태면 얘가 넘어온 게 이쪽이고 얘가 요쪽이고 얘가 요쪽이어야지만 같아지잖아. 그럴 거면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고 이 간격이랑 이 간격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간격이 2니까 T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하겠지. 최고 장은 모르겠고. 졸면서 끄떡거 산다, 저거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거 됐지. 얘를 선대칭 했더니 얘가 됐다고? T가 T가 됐다고? 그러면 1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간격이 같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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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면 1에 대해서 대칭해야지만 여기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겠지. 맞죠? 그러면 2분의 A 대칭이 되는 2분의 A가 1, 1에 대해서 대칭을 해야지만 간격이 같고 딱딱 맞아 떨어지겠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최고장은 모르죠. Fx는 M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의 3. 이거 대칭했더니 뭡니까? F에? F의 A-X가 1에 대해서 대칭했더니 뭐가 되었죠? 똑같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M이 양수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좌우대칭이잖아. 선대칭. 그럼 얘는 어떻게? 요렇게 바뀌는 거죠. 얘를 이렇게 선대칭을 하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f의 a-x는 요렇게 생긴 거죠. 절대값이면 어떨까? 이거 마이너스만 얘가 마이너스 로 뒤집어진 마이너스 F X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FX다. 요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건 알겠죠? 1에 대해서 대칭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인 답이 A가 2니까요.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게 G의 8 맞나요? 그 다음에 F의 0, F의 8. G의 8이 뭐냐 그러면 요거 절대값 씌워가지고 절대값이어서 F의 8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그냥 F의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F0이랑 F의 8. F8이 양수인가요? 약분할 수 있을까? 최고창의 모르니까. 얘가 모르지만 애매하네. 최종적인 그것만 봅시다. 여기에서 여기 m 있고 여기에도 m 있고 여기도 m 있고 여기 m 있는데 음수든 양수든 여기에서 서로 상쇄돼 가지고 양수로 될거 아니야. m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양수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m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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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m의 제곱은 약분이 될 거고 부호가 음수여도 상관없고 두개 있으니까 양수여도 상관없고 그럼 얘는 두 개는 같다라고 보고 약분해도 상관없고 요거 이제 없어졌다 치고요. 8 대입하게 되면 분자는 9, 7, 5. 그 다음 F0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 3이 되니까 약분되면 3 남고 105. 이렇게 될 것이다.